저는 이제 EDG에 소속되어 있는 미드라이너 이제 스카웃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저 이제 약 2년 전에 이제 SKT에서 연습생 EDG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제 SKT에서 오랫동안 연습생으로 있었는데 그때 그냥 뭐 솔랭 열심히 하고 또 솔랭에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선수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중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라 해야 되지? 제가 마땅히 뛸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으로 해외로 오게 됐고 이제 해외로 오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세계적으로 대회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강팀인 이제 EDG로 오게 됐습니다. 당연히 엄청난 의미이기도 하죠. 이제 제가 SKT에 처음 들어간 이유도 이제 SKT가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제일 강한 팀이었고 거기서 배우고 싶었고 이제 또 이번에 EDG에 가서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EDG전 에서 가장 눈여겨볼 선수인 것 같아요.